안녕하세요. 한국 여자 소연입니다. 오늘은 이제 경락 마사지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볼 건데, 이 경락 마사지는 이 볼 처짐에도 좋고, 그리고 턱 라인에도 좋고, 그리고 이중턱에도 좋아요. 저는 이제 경락 마사지를 받은 지 10년이 좀 넘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얼굴 라인은 이제 약간 자리가 잡혀 있는 상태고, 그리고 확실히 볼 처짐이나 이런 게 덜한 것 같아요. 그런 소리도 들은 적 있어요. 턱 수술을 했냐고. 근데 턱 수술은 하지 않고 이런 경락 마사지를 꾸준히 받았어요. 오늘 이제 그 관리 팁을 알려드릴게요. 누구나 손쉽게 따라할 수 있으니까 한번 같이 따라해봅시다. 경락 마사지나 림프 마사지나 이런 마사지는 목부터 이렇게 풀어주시고, 그리고 얼굴을 풀어주시는 게 효과가 더 좋아요. 우리 영상을 보면서 한번 같이 따라해봅시다. 자, 우선은 이제 마사지를 하기 전에는 깨끗한, 얼굴이 깨끗한 상태에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한번 스킨으로 닦아낼게요. 우선 목부터 풀어야 된다 했잖아요. 목이 이제 스트레칭을 좀 약간 간단하게 해줘요. 꼭 옆으로 5초.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요. 여기가 당겨요. 반대편으로 여기를 꾹 눌러주세요. 그럼 여기가 확 당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목을 한번 이렇게 회전을 해줘요. 저는 이제 오늘 크림 제품으로 마사지를 할 거예요. 마사지를 할 때 크림 제품이나 젤 제품이나 그리고 오일 제품으로 해주셔도 괜찮아요. 이 크림은 이제 저희 사이트에 파는 NMF 크림이에요. 그냥 무난하게 다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벌써 이만큼이나 사용했어요. 이거를 이제 목에 이렇게 발라주세요. 목을 이렇게. 이렇게 내 손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원을 그려주면서 내려오세요. 그리고 여기서 탁 하고 여기로 보내요. 한 번 더. 세 번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꼬집어주세요. 혈액순환이 잘 되게 림프 마사지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꼬집을 때 약간 좀 강하게 꼬집어주시면 시원해요. 그리고 이 엄지로 이렇게 해서 여기를 세 군데를 눌러요. 5초 동안 세 군데를 눌러요. 그리고 엄지랑 중간 손가락에 힘을 줄 거예요. 이렇게 내려주세요. 여기 목을 잡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이렇게 어느 정도 하고, 이제 고개를 옆으로 내려서 손바닥으로 여기를 이렇게 내려주세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반대편도. 목은 어느 정도 풀었으니까 얼굴을 풀어볼게요. 이렇게 두 개에서 여기를 눌러줘요. 그리고 이게 V로 해서 여기를 이렇게 힘을 좀 주면서 해주셔야 돼요. 기초까지 다섯 번 하고 내려요. 이렇게. 그리고 주먹을 쳐요. 주먹을 치면 여기 턱 쪽에 있거든요. 근데 주먹을 쳐서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키면 두두둑거려요. 이렇게 풀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요.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손가락으로 코 옆에 여기를 꾹 눌러요. 그리고 광대 밑에 이렇게 하면 여기 광대가 걸려요. 광대 밑에 이렇게 꾹 눌러주고, 그리고 여기를 꾹 눌러줘. 한 번 더.
광대를 이렇게 조금 올린다는 느낌으로 눌러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목을 잡고 엄지로 이렇게 해줘요. 그럼 여기가 두두둑 거려요. 이쪽에도 목을 이렇게 잡고 엄지로 이렇게 올려요. 이런 두두둑 거리는 거를 좀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 여기 내 손 부위를 사용해서 이렇게 올려주세요. 반대편도 그리고 이렇게 또 이거를 누르고 쭉 올려줘요. 그리고 눈썹으로 이렇게 그리고 관자를 꾹 눌러요. 여기를 꾹 누르고 올리고 눈썹으로 밑에도 밑에는 좀 살살 해주세요. 이렇게 이 마사지는 다크서클에도 좋아요. 그리고 이걸로 눈썹을 이렇게 꼬집어주세요. 그리고 아 하면은 여기가 들어가요. 이 들어가는 부위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다 하고 귀 뒤로 이렇게 넘겨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볼살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꼬집어 주시는 것도 추천해요. 여기 엄지에 힘을 주면서 이렇게. 그리고 광대가 나오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광대를 이렇게 지그재그 해주세요. 힘을 좀 주면서. 광대가 있으신 분들은 이거를 자주 해주시면 이렇게 얼굴이 좀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여기로 여기 코골이 쪽을 이렇게 이렇게 두두둑 소리 날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은 화관부터 이렇게 좀 처지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면 중력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관리를 꾸준히 해주시는 거 추천해요. 그리고 이제 입꼬리를 올릴 건데 입도 나이가 들면 여기 중력이 처지기 때문에 입도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올려주시는 게 좋아요. 웃어볼게요. 그리고 이걸로 입 제일 끝 부위를 이렇게 꾹 눌러주세요. 이렇게 올린다는 느낌으로. 한 번 더. 엄지로 여기 뼈 이렇게 들어가는 부위 있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흔들어줘요. 미중턱에 되게 좋아요. 그리고 엄지로 여기 들어가는 부위를 이렇게 마사지 이렇게 해주세요. 엄지를 이렇게 눌러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마지막 단계에 이렇게 보내면 돼요. 그리고 이거를 꾸준히 해주시면은 확실히 얼굴 라인이 잡혀요. 이중턱도 좀 덜하고 그리고 이제 턱선 라인도 예뻐지고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아요. 수술이 아닌 이상은 이런 관리들은 꾸준히 해서 이렇게 윤곽을 자리 잡는 게 제일 좋아요. 한번 우리 다 같이 따라해봅시다.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